대낮에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의금부 관군들을 앞에 두고 살인미수. 한판이다! 이건 명명백백히 함정이다. 부적의 존재를 알고 쓰임을 하는 자의 소행 역시 자수겠지. 배후에는 미남의 계략이 있을 테고. 계략. 미남의 계략. 명을 내리시면 광군 손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김봉도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 부적을 빼앗고 반드시 놈부터 죽이겠습니다. 아니, 아니다. 필사즉생이라 함은 필생즉사란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자가 부적 하나로 판을 뒤집었다면 이제는 부적 하나로 망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같은 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키는 좋게 6척이 넘었다고 하고 양반의 복색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양반의 복색. 그 자가 해비의 사가에 드나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날, 바로 그날도 내 집에 오기 전에 사가에 들렀음이 분명하나 그것을 증명할 방도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허나 이제 증좌가 생겼으니 우리가 그날 일을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새로 만든다는 말씀은? 자존심 강한 주상이 가장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자신을 믿는 중전과 김붕도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는 못 베길 일이라. 주문. 주문이다.